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발 건강 지킴이 이 모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면 여름철에 뭐 쪼리라고 하죠. 발가락만 신는 그런 슬리퍼도 많이 찾고 샌들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여름 신발들이 발 건강에는 참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 그리고 얇은 운동화를 찾게 되시는데요. 네. 그렇게 얇은 신발이나 샌들들은 시원하고 어, 가볍고 좋지만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하고 보행을 했을 때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발과 발목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음. 이게 만성적으로 누적이 되었을 때는 발의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가락 변형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샌들 신고 왔거든요. 네. 국까지 높은 샌들 신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발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정말 걷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위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발엔 평상시에 양말이나 신발을 착용하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척추를 많은 분들이 어, 주, 어, 기둥으로 비유하면서 음. 그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네. 근데 그 기둥도 주춧돌이 있어야지 서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발을 저는 주춧돌로 비교를 합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뼈도 굉장히 많은데 네. 발 뼈는 몇개 정도 되나요? 발 뼈는 예. 어, 우리 몸에 26개, 한쪽에 26개씩 양쪽 발에 토탈 5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저희 몸에 토탈 206개의 발이 있는데 곧 4분의 1이 모두 다 발에 존재하는 것이죠. 오, 굉장히 많네요. 네. 예. 근데 이 얘기는 대부분의 좁은 공간에 그 많은 구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관리를 잘안 하면 많은 문제와 변형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네. 제앞발에 이런 그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 보행장애가 유발된다. 지금 이제 보신 PPT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보행 장애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지는 앞발 변형 장애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네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발 앞쪽에는 다양한 변형 질환들이 발생 가능한데요. 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어, 이건 정말 흔하고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쉽게 엄지발가락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뼈의 변형 질환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심하게 휘어진 엄지발가락 때문에 그 안쪽으로 혹처럼 튀어나온 범프가 보이고, 음.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말려 올라가면서 점점 굽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서 굳은 살도 쉽게 발, 발생하게 되고, 네.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서 있을 때는 당연히 앞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이런 상태로 노출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심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편한 신발을 신어도 보행을 하실 때마다 통증을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제 발은 굉장히 좀 상태가 심한 발에서 엄지 발가락이 거의 이제 포개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렇게 심해지기 네. 전에 약간 무지외반증의좀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어 어떻게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병원에 치료 받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그 정말 궁금해 하시고 네. 사실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 음. 이미 변형된 발가락을 되돌리고 싶어 하십니다. 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나 연구상에는 그런 운동치료나 보조기로만 완전히 다시 재교정을 할 수는 없다고 나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으면 좀 예방하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무지혈반증이 네. 이제 하이힐병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높은 굽을 신었을 때 이런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유전적으로 엄마가 그러면 딸이 그럴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지의 반증은 신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하이힐을 젊은 시절에 많이 신으셨던 여성분들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의 환자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유는 아무래도 키 높이 구두라든가, 볼이 좁은 구두 <laughs> 네. 또는 사이클와 같이 폭이 좁은 신발을 많이들 신으셔서 아. 이 남성들에게도 무제반증이 점점 호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환자분 사진 발 사진과 마찬가지로 정상인과 무제반 환자 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정상 엑스레이를 보면 엄지발가락의 안쪽 마진을 따라서 선을 그었을 때 직선으로 이쁘게 그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무지해반증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은 보시면은 곡선으로 바나나처럼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무지예반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발 모양, 뼈의 모양이 현격하게 다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 방송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발 질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발 건강을 잘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도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으로 전화 주시면 이모세 원장님과 직접 발 질환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일대일로 건강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무지외 반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방치하면 무릎이나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과 같다고 비유를 드렸는데요. 보행의 시작, 즉 걸음의 시작은 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이고 그 시작점인 발의 축이 틀어졌을 때는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목, 무릎 그리고 그 위로는 고관절과 허리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이래서 심한 무지외반증 환자분들 중에는 흔하게 무릎이나 허리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초기에 잘 치료하면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하는 방법들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감을 발생했을 때는 어, 처음에 심하지,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보다도 편한 신발, 발볼이 넓은 신발을 찾으셔서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외에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평상시에 어,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될수 있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보조기 착용으로 변형된 그뼈 교, 변형된 뼈 자체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건가요? 아 현재까지 그런 네.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굳이 보조기를 착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음,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음. 밑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 같은 발가락 벌리기 운동 같은 것을 음. 능동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보조기 착용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러한 발가락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과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당연히 그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 조절을 해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경구 약물들과 같은 어, 치료를 시작,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어, 좀더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 치료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모든 환자분들이 이러한 비수술,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시면 좋겠지만 이 발뼈의 변형이 이미 발생했을 때는 네. 만성적으로 지루, 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진다면 결국 뼈 자체를 교정하는 수술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수술 치료하는 모습 사진으로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부담과 무서움을 안겨주는데요. 이 무지해반증 교정술은 다른 정형외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뼈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뼈를 교정하기 때문에 많은 통증과 회복 기간을 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도 최신 테크닉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침습 무제범 교정술이라는 테크닉이 어, 지금 보고되고 있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네. 왼편에 보시는 사진은 실제 재 수술 장면이고 어... 오른손에 집혀져 있는. 그 바늘처럼 생긴 특수 도구로 예. 피부에 2에서 4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 교정 수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절개가 없는 수술이네요. 네, 뭐무절개라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네. 작은 구멍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 교정 수술 이후에는 당연히 상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기존 수술과 달리 꼬매는 작업이 없고 그쵸. 피부 봉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 오른쪽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창고로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수술 후 통증이나 부담감, 그리고 붓기 같은 것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감이 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무지외반증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절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좀 교정할 수 있는 뼈를 고정, 교정할 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개발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4세대 최소침습 무지외반 교정술은요 어,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모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치하면 허리와 무릎 건강 무릎 질환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어, 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휘고 또뭐 발이 아프고 걷기가 힘든 이런 보행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이모세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직접 상담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 주셔도 저희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으면 엄지발가락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치료는 이제 교정기를 착용하고 계시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통증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이 좀 좋을까요 네 어~ 문의주신 환자분께서는 이제 장시간 서 있을 꼭 걸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무조건 오늘 설명드리는 무지외반증 변형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의 통증은 사실 엄지발가락 관절염 또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연골 손상 또는 지관신경종 어~ 그다음에 종자골염과 같은 다양한 질환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었을 때 매번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질환들의 감별이 필요하고.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 좀 상담해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의 00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무주에 받은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데 치료 후에 발가락에 힘이 없고 발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3개월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신 모양이네요. 음, 네, 음. 어,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이미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네. 지금 아직도 힘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굽혀지지 않고 당연히 우려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무지해반점 교정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교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음. 뼈가 아무 는 데는 누구나 3개월에서 5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아직까지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증상인데요. 네. 그거는 대개의 경우 요새는 수술 이후에 바로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음. 3개월 정도면 발가락 모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 환자분께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어~ 수술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께 그쪽 주위에 있는 힘줄이라든가 어~ 연골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받으시길 권유를 드리고 네. 이것이 수술 직후부터 있었던 증상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행을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래요. 지금 이제 수술 받고 나서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힘줄이나 연골 쪽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무지외반 교정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어요. 4세대 최소침수 무지외반 교정술제 최근에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최근에 가장 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어,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시행해 오던 기존 수술과는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다를까요? 네. 사실 이것을 말로 설명을 드리보다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 최근에는 이제 반대쪽을 절개 수술을 받았다가 음. 저에게 최소 침습 무지예방 교정술 받으신 분들은 확 체감을 하시고 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 먼저 기존의 절개 수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절개형 무지예방 교정술을 시행한 후입니다. 긴 상처와 그 상처를 당연히 봉합사로 벌어지지 않게 꿰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당연히 이뼈 교정을 위해서 5에서 한 10cm 정도의 긴 절개를 통해서 안전하게 뼈를 노출시키고 뼈 고정을 이루기 때문에 저런 절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뼈 피부를 절개하면 많이 절개할수록 당연히 회복기간과 창상이 아무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붓기도 오래 지속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겠죠. 그러네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는 4세대 최소침습 무제방 교정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술 직후에 봉합사로 피부를 봉합한 자국이 없이 반창고로 붙여놓고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바늘처럼 생긴 특수 기구로 정교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최소 침습으로 수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 구멍 자체 사이즈가 센티미터 단위가 아닌 2에서 4밀리미터 어. 정도의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붓기, 통증, 그리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편안하게 회복 과정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뭐 당연히 4세대가 좀더 빠를 수가 있겠네요. 네, 환자분들이 네. 느끼는 통증과 부종이 적기 때문에 빠를 수는 있는데 음. 네. 뼈가 아무는 기간 자체는 결, 절개형 교정술이든 최소 침습 무지 외반술이든 3에서 5개월이 걸리는 것은 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4세대 최소 침습 무지 외반 교정술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어, 이게 쭉 비교해서 기존의 수술 방법과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이 4세대 최소 침습 교정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부담을 좀 확실하게 낮춰 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어, 좀더 확대된 사진을 보고 이해가 쉽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절개형 무제방 교정술 사진입니다. 왼편에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 10cm 정도 열어서 어. 변형이 클 때는 저동조의 절개로 안전하게 뼈를 노출시키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봉합사로 저렇게 피부를 꼬매고 그 피부가 아무는 데는 모든 사람이 최소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붓기와 통증이 상당히 심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하신 후 수술 상태입니다 음. 당연히 절개를 한 부분에 뭐~ 누구든지 흉터가 어느 정도는 낫게 되고 특히 켈로이드성 체질을 가지신 피부는 큰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흉터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최소침순 무지예방 교정술로 수술해드린 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좌측번에 보여드렸던 수술 직후 모습과 똑같이 수술 직후에 반창고로 수술이 마무리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음.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저 구멍은 반창고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피부가 아무런 데는 똑같이 2주가 걸리지만 출혈량이 적고 큰 흉터가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회복한 이후에 오른쪽 발사진을 보시면 사실 흉터가 참기 힘들 정도로 오.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볼수 있지만 그러네요. 사람에 따라서는 작은 구멍에도 흉터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음, 네. 자, 4세대 최소 침습 무지 외반 교정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특징을 좀 정리해 보니까 센티미터 절개에서 이제 밀리미터 구멍으로 네. 단위가 아주 확 줄었다는 걸좀알 네.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네. 비슷한 사진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 절개가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혈관과 비, 피... 불필요한 혈관과 신경 손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붓기와 통증이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세대 최소침습 무지외반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 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 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한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지외반증을 치료하는 4세대 최소침습 무지외반 교정술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제로 사례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 환자분들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왼편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 50대 여성분의 환자분 발 사진입니다. 음. 사진을 보셨을 때 이 엄지 발가락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살짝 겹쳐져 있는. 네. 어, 보기는 이런 정도를 저희가 초기 변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음. 하지만 아무리 초기 변형이라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하시고 좁은 하의를 신는 직업이셨는데 음.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초기 변형도 매우 불편해하시고 통증으로 고생스러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최소침순 무지 예방 교정술을 시행을 하셨고 왼편에 수술 전 사진에서 바로 오른편에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오. 안쪽에 마진 자체가 굽었던 것에서 일자로 쭉 바르게 정렬이 된 것을 볼수 있고, 긴 흉터 없이 여기 하얀색 반창고로 마무리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확실히 발 아,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네. 환자분은 이제 회복하시고 나서 본인의 본업을 다시 수월하게 복귀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 네. 이후에도 하이힐 혹시 <laughs> 신으셔도 되나요? 사실 하이힐 자체는 당연히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직업에 따라서는 그런 포멀한 하이힐과 같은 어쩔 수, 신발이 어쩔 네. 수 없이 신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음. 어, 뭐 가령 승무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서 수술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음, 네. 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60대 여성분의 사례또 만나 볼게요. 네. 다 처음에 초기 변형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 오른편에 있는 60대 여성분의 발사진을 보시면 이전 50대 여성분에 비해서 좀더 각도 변형이 심하신 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혹처럼 튀어나온 변형이 좀더 확연을 확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형 정도를 중기 무제반 변형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육안상황만으로 저희가 판별을 하지는 않고요. 엑스레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정형외과 전문의가 각도 측정을 통해서 병기를 분류하게 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중기 무제반 변형으로 판별이 되셨고. 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제가 4세대 최소침습 무제병 교정술 메타로 교정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수술 직후에 바로 교정이 잘되있는 것을 음.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역시 구멍을 뚫었던 세군데 반창고를 뚫으면서 수술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저 네. 볼록 튀어나게 있는 부분의 뼈는 좀 깎아내는 건가요? 아, 가장 많이 네, 하시는 질문들 중에 소금에서. 하나인데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제반증 지 자체는 뼈가 바나나처럼 휘어 있는 질환입니다. 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가 바나나처럼 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깎는다고 해서 휜 뼈가 교정이 되진 않습니다. 휜 거를 맞추는 거예 네, 따라서 맞추는. 근치적인 치료는 저희가 절개형 교정술을 하던 최소침습 무제반 교정술을 하던 정확히 절골술을 해서 휜 뼈를 일자로 다시 재정렬을 시켜야만. 음.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좀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교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예우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초기와 중기의 사례를 만나봤고 네. 아주 심하게 휜 말기의 경우에도 이런 교정술이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역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네. 하나고 다음 사진 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50세 여성분이시고, 네. 확실히 많이 휘우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자마자 의사가 아니더라도 무죄반증 변형이 매우 심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말기 변형이 이뤘을 때 궁금해 하시는 점이 과연 최소침순 무죄반 교정술로 이런 심한 변형도 교정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기존의 절개 수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도의 결과로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음, 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분도 아까 전보다 더 심하게 튀어나온 혹처럼 생긴 음. 무재반 변형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완전히 포개져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찡기기 때문에 굳은 살과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요. 음. 다른 분들보다 구멍을 한개 정도 더 추가하긴 했지만, 최소침순 무제방 교정술로 어, 안쪽에 마진을 보시면 일자로 제대로 교정이 되고 더 이상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겹쳐지지 않게 잘 교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말기의 경우에도 최소침수 무지외방 교정술을 통해서 아주 예외가 좋아진 사례 소개를 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효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회복의 복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어,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술 후 3개월 차에 환자분께서 까치발 운동을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 아직 살짝 흔들흔들 하긴 하시지만 가능하신 걸 보실 그러네요. 수 있죠. 또한 이 환자분이 가볍게 점프하시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뼈는 보통 3에서 5개월 정도의 뼈의 재생이 일어나면서 안정화가 되고 제대로 된 수술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치면 최소침습 무제방 교정술의 경우 상처가 크지 않고 흉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자극 증상이 적어서 저 시점에도 이미 저렇게 점프라든가 까치발 운동이 가능하게 회복이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그 회복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모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게 될 경우에 무릎 관절염과 또 척추 질환까지 2차 질환으로까지 유발될 수 있는 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발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쭉 이제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고 이 무지외반증과 정말 단짝과도 같은 질환이 또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는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변형 질환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단짝과 같이 반대편 다섯 번째 발가락에도 비슷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한국말로 소건막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소건막류. 네.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발가락에 발생하기 때문에 소건막류라 부르고요. 네. 다섯 번째 발가락에 보시는 것처럼 혹처럼 튀어나오는 변형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의 반대편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혹처럼 새끼발가락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신발 자극 증상이 심하고 당연히 보행 시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특히 이 혹처럼 튀어나오면서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과도 점점 부딪히면서 충돌과 통증을 유발하고 이 튀어나온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굳은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굳은살 때문에 신발을 신게 되면 항상 통증에 시달려서 환자분들이 음. 괴로워하시게 되고 나중에는 넓은 신발을 신어도 이미 고착화된 통그 굳은살로 인해서 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소관막류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사실은 이제 뭐 괜찮겠지. 약간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마음 때문에 질환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 같은데 소관망류의 치료 방법도 좀 살펴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침습 무제반 교정술처럼 소관망류 역시 기존에는 절개형 교정술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소관망류도 처음에는 무제반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굳은 살이 이미 발생을 하고, 굳은 살로 인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 네. 기존 절개형 교정술은 보시는 것처럼 새끼 발가락 쪽에 보통 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뼈를 노출시키고 튀어나온 소금 다섯 번째 발가락 뼈를 일자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다시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과 회복 기간이 필요 하게 되고 이것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무제반증과 마찬가지로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왼편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 소건막류 역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 소건막류 교정은 보통 한 2mm 정도의 작은 구멍 하나로 교정이 가능하고 사진에 보시면 하얗게 붙어 있는 저 반창고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구멍이 작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회복 시간도 빠르고 음.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최소침습 교정술을 통해서 소관망류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관망류 역시 환자분들 사진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은 초기 소관망류 변형입니다. 보시면은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틀어져 있고 음... 바깥쪽으로 살짝 부어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최소 침습 어, 소곤막류 교정술을 시행을 받으셨고 네. 받은 이후에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 볼록했던 부분이 붓기가 깔아앉으면서 음. 일자로 바르게 정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소곤막류 역시 무지 해방증처럼 어, 말기 변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편의 사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전보다 훨씬 심하게 혹처럼 새끼 발가락 쪽이 튀어나온 것을 네네.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역시 최소 침습 소근막류 교정술로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까만색 자국이 구멍을 뚫었던 자리고요. 이를 통해서 일자로 제대로 교정이 됐고, 환자분은 다섯 번째 발가락 쪽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자, 수술 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만성적인 굳은 살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그림 하나 또 볼게요. 네. 그래서 소곤막류를 갖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그 부분이 신발의 마찰로 인해서 이 왼편의 사진과 같이 많은 굳은 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돌출되었던 소곤막류를 교정을 하게 되면 그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로한 6개월 정도 지나신 후인데요. 보시면 왼편에 있던 노란색 굳은 살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라져서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어, 부드럽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소건막류 최소침습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고 계시고,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7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이시고 평발이라서 쉽게 족저근막염이 도집니다. 어, 족저근막염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 일단은 말씀 주신 그 족저근막염은 정말로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발바닥에 붙어있는 힘줄인 족저근막에 어, 작은 파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음... 이 역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수술적 치료는 가능한데 네. 대개의 경우... <laughs> 죄송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이후에 족저근막 수술적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이유는 발바닥 쪽으로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음. 사실 칼을 절, 대서 절개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기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 이후에도 호전이 없을 때에는 어, 다음 시간에 준비 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시경으로 그런 족저근막염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 충분히 치료는 <laughs> 가능하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문자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무지외반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교정기 착용 및 마사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까요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밍 운동 또 사이클링 운동 이런 운동은 발볼이 되게 좁고 타이트한 신발을 착용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존의 무제반증을 갖고 계셨거나 아니면 새로 무제반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근치적으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신발을 착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즐기는 운동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데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동 이후에 반드시 발가락 스트레칭 운동과 보조 교정기 착용을 통해서 충분히 줄어드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원인이나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칭 운동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시지 않으면 질환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것이 평상시 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해지신다면 기본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다른 병변이 없는지 음.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해 드린 내용이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2 6 6 7 7 001 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닥터 이모세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매거진 시. 신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발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갈퀴족지 변형이 심한데 맨발 걷기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요즘 뭐~ 맨발 걷기가 열풍이죠 저희 네. 이제 주변에 동네 그~ 공원에도 네. 황토길로 이제 맨발 걷기 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갈퀴 족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떤 질환이죠 원장님?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 갈퀴 말 그대로 갈고리 모양으로 발가락 뼈가 변형되는 질환을 갈퀴 족지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왼편에 환자분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갈기 갈퀴 모양으로 발가락이 굽어져서 솟구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발가락이 변형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돌출된 부위가 늘어나게 되고 맨발 걷기와 같은 운동을 포함해서 신발을 착용할 때도 그렇고 쓸리고 마찰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가락에 상처도 생기게 되고 네.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생기시게 됩니다 음. 이~ 이분 같은 경우는 갈퀴족제 변형이 너무 심해서 평상시에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음. 심해서 최소 침습 테크닉으로 교정을 해드렸고 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직후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속구침 변형이 어...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빨갛게 점으로 보이는 그 자국이 그 구멍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군요. 측면 사진을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속구침 갈키 모양으로 변한 발가락 변형이 최소침습 테크닉으로 교정한 이후에는 일자로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같은 신발을 신더라도 더 이상 위에 쓸리거나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음... 보행이 편해지시고 통증도 조절이 되실 수 주신 네. 상황입니다. 네. 교정술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으니까 요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이 휘고 눌려서 걸을 때 아파요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에 문제가 생긴 분인데 이것도 네.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들어 볼게요. 네. 다음 질환은 망곡 질환이라는 질환입니다. 오늘 모든 발가락 질환을 다 설명을 드리고 <laughs> 있는데요. 네, 갈퀴족지, 망곡지. 망곡지는 예. 말 그대로 발가락이 휘어 있는데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휘어 있는 질환입니다. 오. 환자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세 번째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다르게 그러네요. 옆으로 휘어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 이 환자분도 좁은 신발을 신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고, 네. 그로 인해서 세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성적인 통증과 굳은 살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변형을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보존적인 치료, 약물이나 운동 치료로 저뼈가 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 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하셨고 오늘 보여 드린 최소 침습 테크닉 중에 하나로 교정을 해 드렸습니다. 네. 중간엔 실제 엑스레이 수술 사진인데요. 보시는 요 확대된 이 사이즈가 2mm 정도 되는 구멍이고 이를 통해서 이 작은 뼈를 휘어진 반대 방향으로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음.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왼편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다르게 일자로 다시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테크닉으로 교정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큰 흉터가 없고,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음. 있습니다. 네. 네. 자, 만곡지의 경우에도 최소침습 교정술로 이렇게 교정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발에 생긴 굳은 살과 티눈, 그냥 둬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글쎄요 이거 굳은살 저도 좀 있어요 구두를 신다 보니까 네.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둬도 되는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한번 영상 틀어주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면 네. 제 손으로 환자분의 굳은살 생긴 부위를 촉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게 되면 그 만성적으로 생긴 그 굳은 살 부위를 만질 때마다 찌릿한 통증과 어, 보행장애를 일으켜서 수술을 결정하셨던 분인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발가락에 생긴 티눈, 굳은 살은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유는 저희가 항상 신발을 신기 때문인데 신발을 벗을 수가 없다면 결국 저거 자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 네. 기존에는 레이저 치료나 이런 피부과적인 치료를 했지만 이걸로 근치적인 치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만성 통증이 생겼을 때 음.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 침수 테크닉으로 돌출된 뼈를 제거를 하면서. 굳은 살을 점차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좀 주기적으로 제거해도 또 계속 재발하는 경우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재발의 경우가 피부과적으로 레이저 치료라든가 다양한 진료를 하더라도 음. 안쪽 뼈의 변형이 생겼을 때는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결국 이런 수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환자분도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에 새끼 발가락 쪽에 지속적인 굳은 살로 통증이 발생을 했고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발가락 뼈가 돌출돼서 지속적인 굳은 살이 발생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를 제거를 한 이후에는 수술 후에 굳은살이 사라지면서 음. 어, 그런 통증과 보행장애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티눈 제거술까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는 어,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 한다는 점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모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발치료 치료법도 저희가 좀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런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다양한 발가락 질환과 변형 질환을 설명드렸고 최신 테크닉인 최소침습 무제방 교정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치료의 근본은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충분히 시행을 하시고 그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 보디에게 맞는 적절한 신발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철 건강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네. 주의할 점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비슷한 말이 될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름철이 되면 누구나 샌달이나 슬리퍼 같은 가벼운 신발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평상시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때 장시간 보행을 하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한다면 샌들이나 슬리퍼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발볼도 넓고 편안한 운동화 착용을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장님 얘기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름철 발 건강하게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효과가 다르다는 점, 어,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모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외드부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